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연인이자 가수인 그라임즈의 작품이 경매 시작 20분 만에 도합 580만 달러, 우리 돈 6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65억 원에 65억? 아이고 배야. 20분 만에 65억을 벌어들인 그림이라. 그림에 대한 평가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이거 실물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그려낸 파일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컴퓨터로 몇 번 복분만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만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못 버느냐? 간단해요. 이분이 처음 그려냈거든요. 모나리자를 아무리 복제해도 모나리자 원본의 가치는 영원하듯 오리지널의 가치는 영원한 법이죠. 이 그림의 경우 역시 머스크 여친분께서 그린 작품 딱 하나만이 원본으로 인정받았기에 그만한 가치가 매겨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저와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실물이라도 있지 손가락만 달려있으면 너도 나도 똑같이 복붙해 언제든지 전송해 갈 수 있는 디지털 그림의 원본이 어디고 복제본이 어디느냐고 말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NFT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지털 자산에 붙이는 바코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바코드를 달아놓고 띡 찍으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NFT에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거래됐으며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NFT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술이라 데이터 이변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저장돼 디지털 자산이 어디로 얼마나 판매됐는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이 NFT 기술이 디지털 세계에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고 나아가 원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놈이 내 것을 불펌해도 원래 내가 오리지널 창작자였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엄청 쉬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이 명확해지면 거래도 간단해집니다. NFT는 마치 현실 세계의 지문처럼 디지털 세계에서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파일당 단 하나 하나의 NFT만 있으니 파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면 그 NFT를 구매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직접 거래하진 않고 바코드만 떼 거래하는 셈인데 어차피 디지털 자산은 복제나 전송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만 거래해도 소유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분이 판매한 것도 실제 그림이 아니라 바로 이 NFT라고 하네요. 최근 이 기술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개념의 가장 열광적인 분야 중 하나가 아까 말한 예술품 트레이드와 함께 게임, 그 중에서도 카드 수집형 게임 분야라는 점이죠. 이건 NFT를 활용해 미국 농구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디지털 카드를 수집하는 게임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피파에서 축구 선수 모으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선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선수 카드라도 카드의 상태나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각가지 요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NBA 탑샷도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카드는 설사 그것이 똑같은 선수의 사진이더라도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 선수의 백넘버와 시리얼이 일치할 경우 아니면 뭐 생일과 일치할 경우 그 값어치가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파 게임에서 한 선수의 카드는 다른 카드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 게임에선 카드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NFT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도 NFT를 활용해 해당 유저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니지 10강 집행검에 대한 소유권을 NFT화하고 그걸 경매에 붙여 누군가에게 그 NFT를 팔면 되겠죠. 머스크 여친이 했던 것처럼요. 유저 각자가 만든 밈이나 짤 등 각종 콘텐츠도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맞춰 최근에는 일반인 누구라도 손쉽게 NFT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고요. 얼마 전엔 트위터 CEO 잭 도시가 자신의 첫 번째 트윗에 대한 소유권을 NFT 경매에 올렸을 정도로 판매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디지털 재산의 소유권을 따지고 그 가치를 매겨 경매까지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요? 근데요, 이 미친 짓을 하는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NFT를 활용한 거래액은 2천억 원이 넘었고요. NFT로 매겨진 디지털 자산의 가치 역시 매년 배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게임 회사들이 연합해 게임 아이템들에 대한 표준 NFT 규격을 논의하고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폰 서비스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려 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랑 루이비통까지 나서 짝퉁 제품 방지용으로 NF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현실의 제품들 역시 이 NFT로 거래되고 가치가 매겨지는 미래는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군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쩌면 유명 아이돌이나 웹툰 작가들이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NFT화에 경매를 붙이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아무리 일론 머스크 여친이라 하지만 65억 원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월급이 몇 배지? 65억. 65억.